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위치한 펜션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본 매물은 아주 고급진 펜션이니까요. 영상 후반부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가 1787제곱미터 540평입니다. 대지가 그리고 이쪽 면에 임야가 있는데요. 임야가 1750제곱미터 529평입니다. 총 합쳐서 3537제곱미터 1069.9평입니다. 약 1070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세동 또 여기 3동 총 6동이 있습니다. 6동이 있는데요. 자, 6동이 1동에서 3동이 건물 면적이 41.6제곱미터 연면적이 60.8제곱미터입니다. 1층이 약 1층,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2층은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대체로 1층이 30.4제곱미터, 2층이 30.4제곱미터, 9.19평입니다. 자, 4동에서 5동은 건물 면적이 39.5제곱미터, 연면적이 62.8제곱미터입니다. 1층이 31.4제곱미터, 2층도 31.4제곱미터, 9.49평입니다. 6동 면적이 좀 작은데요. 여기로 보입니다. 제일 작은 동이 37.8제곱미터 연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1층 전체가 18.15평입니다. 대체로 면적은 뭐 19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동은 20평 가까이 되고요. 작은 동이 18평이 좀 넘습니다. 자, 가장 특징적으로 보시면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산을 등지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있으면서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영장을 우선 둘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업체명 더 파인힐 펜션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자,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뭐 콘크리트 공사가 돼 있거나 그러진 않고 바닥 공사 돼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받아서 여기를 여과기를 통과해서 깨끗한 물만 이렇게 해서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한 5월부터 한 6, 7, 8 정도 9까지도 운영하신다고 하십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렇게 차지 않아서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다리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쉼터가 있고요. 자, 여기도 두 번째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게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좀 연인들 이용하기에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계곡물을 받아서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뭐 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우선 하나하나 둘러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동 건물과 여기 매점 하나, 여기 바베큐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시기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자, 6동에 펜션이 있고요. 자, 이르러서 올라가서 올라가기 전에 자, 여기가 전부 다 같은 크기입니다. 우선 여기 1층, 여기 2층. 자, 그리고 여기는 구조가 다 같기 때문에 여기 1층, 여기 2층. 이렇게 실내를 보고 나와서 자, 주변에 임야하고 부대 시설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더 보시겠지만 토목 공사 잘 돼 있고요. 데크 공사가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2018년도입니다.
자,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준공이 2018년으로 아주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보았고요. 한번 건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데크, 그리고 항공 영상에 보셨다시피 주변에 대부분 펜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운영하기가 편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영업하시기가 좀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소나무도 있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기 토목공사도 아주 잘 돼 있고 수영장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자, 이제 지상으로 우선 올라왔습니다. 지형 그대로 공사를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상 1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뒤에 임야가 500평대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도 힐링장 쉼터가 있고요. 여기 바베큐장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데크 공사가 잘 돼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차장 하나 둘 셋 한 1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 주변 진입 도로 상황을 보여드리고요. 주변에 남한강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청풍호가 있고 하니까 자, 진입도로도 좋고 조망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본 여기 세동, 이렇게 세동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5대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1층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19평, 1층 9평, 2층 9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렌즈를 조정을 잠깐 하고요. 자, 여기 우선 불을 다 켜겠습니다. 네, 온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TV 있고 에어컨. 가족 단위로 쓰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농이 하나 있고 싱크대가 있습니다. 자, 싱크대가 이 시설물이 다 얼마 안 된 거라 한 3년 이내에 2018년 준공이니까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도 먼저 보여드리고요.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자, 화장실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베란다로 나가 보겠습니다. 베란다에 나가기 전에 조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수영장이 밑에 보이고요. 이쪽 데크 소나무가 보입니다. 자, 우선 1층입니다. 자, 싱크대. 자, 자, 제가 아까 전에 1층에서 올라왔던 계단이고요. 자, 데크가 다 이렇게 데크로 짜져 있고 이렇게 의자 지내시기 각 방마다 나오셔서 지내시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도 보시면 저렇게 2층 독채로 본인들도 이렇게 데크를 쓸 수 있게끔 베란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걸어서 여기는 매점이고요. 매점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주차장 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쪽이 가
관리실입니다. 여기 여기는 관리실로 운영하고 여기는 관리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 2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단. 평수는 비슷해 보입니다. 조금 더 작은 듯한데 여기 다락방이 있어서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침대. 1층은 온돌방이고요. 2층 여기는 침대로 침대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는 커플룸이나 가족 단위도 괜찮겠습니다. 애기들 다락방에서 재우면 되니까. 자, 수영장이 딱 보이고요. 2층에서 바로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소나무가 많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소나무 파인힐 펜션이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자, 싱크대. 자, 다락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락방이 있으면 자제분들이랑 애기들이랑 오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3평? 한 두세 평 되는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채광이 좋고요. 자, 냉장고. 자,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1층, 2층. 자, 이쪽 동에서 바라본 뷰. 여기는 가족 단위, 애기들, 어린 애기들이 있는 가족 단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내려가 볼까요? 아, 여기서 바라본 조망도 정말 좋습니다. 아, 지내시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운영하시기는 아주 딱 좋은 매물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동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쪽 동은 이렇게 데크가 개인 데크가 있고요. 아까 제가 방금 올라갔던 곳 때도 이렇게 개인 데크로 개인 베란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쪽은 야외에서 세 방이 같이 쓰실 수 있고요. 자, 여기가 방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방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햇볕이 잘 들어서 이쪽 방향이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듭니다. 자, TV, 에어컨. 자, 화장실 먼저 보여드리고요. 화장실도 비슷한 구조.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자, 여기는 정말 딱 커플룸입니다. 침대도 좋고요. 자, 싱크대. 커플룸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개인 테이블 쓰실 수 있고요. 자, 한번 베란다에서 바로 쓰실 수 있고.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자, 2층입니다. 아, 주방이
조망이 정말 좋습니다. 조망이 아주 좋고요. 남향이라 아주 양지 바르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커플룸입니다. 아주 에어컨, TV. 자, 이제 커플룸 하기엔 딱 좋습니다. 또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2층은 다들 자녀분들이랑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락방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 2평 반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 있는 분들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펜션. 자, 천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장. 화장실도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대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대 시설. 자, 여기가 매점입니다. 매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점이 있고, 자, 정말 꽃이 너무 예쁘게 잘 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아,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자, 매점. 책도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과자, 쌈장, 음료수, 커피 내리는 기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여기 5동, 6동은 지나가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바라보면 수영장이 너무 멋집니다. 여기는 뭐 성인들이 놀기 좋은 것 같고요. 여기는 가족 단위들 이렇게 와서 놀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힐링 센터, 이렇게 쉼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쉬어도 좋고요. 여기서도 쉬어도 좋고. 여기가 이제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쉬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여기 보시면 여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걸러내서 깨끗한 물만 계곡에서 받아서 쓰시니까 문제 없고요. 물 자체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곡물을 받아서 쓰고 계신다 합니다. 자, 여기 오면 간단히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거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바베큐장입니다. 여기 뭐 부자재 시설물 갖다 놓은 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바베큐 이렇게 시설물 모아 놓는 데고요. 자, 네, 이렇게 바베큐장. 겨울에도 운영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난로도 돼 있습니다. 대형 난로도. 자, 그러면 지적도 첨부해 드리지만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외용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남성용 화장실 소변기 하나 있고요. 자변기 화장실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야외에서도 편히 쓰실 수 있게끔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 대지에 펜션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촬영을 왔는데요. 보니까 여기 뒤에 임야도 한 약 500평대 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와서 현장을 직접 보니까 임야가 그렇게 뭐 많이 쓸 수 있진 않습니다. 1750제곱미터고요. 529평입니다. 예, 측량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사전에 미리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쪽 거울 쪽에 여기 바위 쪽 기준으로 해서 자, 지적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삼각형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쪽 여기
고리라서요 좀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많고 이렇게 이쪽 면 요 이쪽 면으로 해서 이렇게가 본 임야 530평 정도, 529평이 이 바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지만 힐링하시긴 좋고요. 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물이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흘러내려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 물 받아서 화장실 물을 사용하고 계신답니다. 참고하십시오. 물이 뭐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베큐장 따라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워낙 잘 지으셨고요. 워낙 위치적으로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끝에 있고 도로도 좋고 주변에 관광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내시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쁜 수영장까지 자연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공사를 잘한 거 보니까 정말 공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환경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540평 정도 됩니다. 자, 정말 지리적으로 너무 예쁘게 잘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